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리는 묵상 노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7절 말씀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오,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소식은 유대 온 전역에 퍼져나갔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을 보고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인기가 자신들의 인기보다 높아져 자신들이 지금껏 누렸던 권세와 특권을 상실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는 한탄을 하며 산헤드린 공회로 모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등 70명의 사람으로 모여 구성된 유대인의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 부유한 귀족들이었으며 로마의 매우 협조적인 정치적인 당파였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부귀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무엇인가 일을 모의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율법을 예수님이 지키지 않기에 자신들의 권위를 도전하며 질서를 어지럽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나라를 걱정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인기가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을 상실하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는 주님을 위한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신앙인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단순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신앙은 주님이 내 인생의 기득권을 가지고 가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그런데 가야바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갈팡하는 그들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죽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가야바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처럼 때로는 악인들의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그 결과가 영생과 영벌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답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신의 권력에 취해 살면 아무리 많은 기적을 목도해도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의 종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들의 음모를 아시고 예루살렘을 피해 에브라임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여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면 신고하라고 명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방문할 것은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계획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마치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맹수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고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인생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셨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으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성도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십자가의 길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의 끝에도 저천국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목적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꿈도 중요하고 나의 목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마저 저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그분의 계획과 목적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이러한 복을 이 하루 동안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역시 주님의 많은 기적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권력과 명성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행여 우리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알지만 여전히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공회원과 같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게 하시고 성도답게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